선수와 팬 거리두기 프로젝트 이성규가 한다. 와, 뭐 남자부 경기장도 오랜만인데 네. 저희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너무 1년 만이어가지고. 1년 만이요? 네, 왜냐면 지금 오늘 네. 처음 날짜는 12월인데 네. 방송 나가는 날이 1월이라서 아, 새해 인사를 드려야 돼요. 아, 그러네요. 네네. 네. 우리 주간배구 시청자분들 2020년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덕담도 한번 주고받는 그런 시간 가져야죠 우리가 또. 아, 덕담이요? 네네. 어떻게 네. 마흔에 입성하신 소감 한마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럼요. 또, 네, 그냥 살던 대로 목소리 밝게 하시죠. 살던, 네. 네, 살던 대로 살고 네네. 살겠고. 네, 이제 배구장으로 들어가볼까요? 네, 바로 가볼까요? 네. 가시죠. 지금 이거 어색하시네요. 네. 많이 어색해요. 지금 네.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네. 왜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팬석을 제외하고 이 코트 쪽 주위에선 제가 제일 뭐 예쁜 것 같아요. 우와. 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야. 누구 셋이 선수가 그럼 3명 다 어떻게 끌어가고 싶은지 들어볼게요. 네. 아니 갑자기 여기 왜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아닌 거죠? 제 자리 뺏긴 거 아닌 거죠? 네네 아니고요. 아닌 거죠? 네, 미니 씨가 약간 나중에 인터뷰나 이런 걸 또 팁을 들으라고 제가 김세희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나요?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연패 요정인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강만수 감독님께서 10연패 했을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12연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 다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다음 경기 때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젠 다 털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패를 하게 하는 요정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연패를 끊는 요정. 아, 너무 좋다. 옛날에 이성규 위원님도 같이 인터뷰를 좀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죠. 왜 못해요. 네. 그리고 그때 어땠어요, 이성규 위원님? 그때 그냥 되게... 표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설레하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네, 아니 저는 일단 네, 선수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확실히 딱 그런 그 아우라가 느껴져요. 네, 이성규 선수도 되게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멀리서 뛰는 것보다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좋았죠. 되게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대충 그 안으로 네, 해석해서 드릴게요. 네네네. 네. 좀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뵈요.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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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성규와 간다. 네.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성규와 간다. 그 대표도 경기마다 이제 응원 많이 해가지고 네네. 약간 열심히 좀 유명해지고 근데 그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예요. 아, 우리 주간배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네. 한마디. 네. 네, 안녕하세요. 배구선수 김현경입니다. 네, 뭐 주간배구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네, 이성규 뭐라고? 이성규가 간다. 이성규가 간다. 네, 많이 또 봐주시고요. 네, 아무튼 예선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네, 주간 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배구단 정지석입니다. 이번에 국가대표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대표팀 잘 준비해서 이렇게 딸 수 있도록 네, 다 같이 노력할 거고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꼭 선수들이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